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할 때까지 더욱 조금 더 수익 볼 수 있는 새끼를 한번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B 투자그룹의 방승재 실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떤 종목들이 들썩거리고 있고 어떤 종목의 수급이 몰리는지 테마가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급등락 한 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메가 MD가 역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교 체제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수혜를 받으면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요. SD큐브도 오늘 좋은 상승세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여전히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 SD큐브가 상승 모멘텀을 받고 있고요. 반면에 분사 그리고 부품 자회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대모비스는 4% 가까이 하락하고 있네요. 자, 세 가지 급등락하는 종목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볼까요, 방 실장님? 오늘은 ST큐브를 좀 가져와봤습니다. ST큐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ST큐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 재확산 네. 이슈가 또 있고요. 그리고 수급을 조금 체크를 해보자면 이제 외국인 삼거리 연속 순매수가 좀 확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단기 과열권에 있고 단기 매수가 조금 많이 높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돼서 제가 한번 기술적으로 이걸 접근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네. ST큐브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네네. 제가 보는 관점 그리고 제가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어떠한 의견을 또 제시해드릴 수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좀 보게 되면 네, 볼까요? 지금 자, 여기 보시면은 무섭게 올라왔죠. 네. 그래서 처음에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난 이후에 조정을 한번 받았습니다. 보통 이러한 흐름은 파동으로 카운팅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좀 이렇게 1차 파동이 나왔고 그다음에 조정, 그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그다음에 조정. 그다음에 사실상 나오는 파동이 5파동이라고 해서 가장 마지막 파동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에서 우리 수급을 체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외국인이 오늘까지도 담았어요. 그래서 네. 보통은 이럴 때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시간의 거래에 모두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을 갖고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는 싶지만 지금 분봉을 조금 보게 되면 이제 23,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서 계속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기는 그렇네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깨지지 않는 선에선 단기 트레이딩 접근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기술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러한 부분에서 접근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 지금 이 상승을, 상승을 하게 된 이 재료 자체가 신선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강한 10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주춤하고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뭔가 신선한 이런 이슈 자체가 신선하지 않기 때문에 급락이 나올 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만 그럼에도 수급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래서 매수가는요, 종가를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목표가는 내일 오전을 조금 오전에 상승하는 것을 한번 잡아보자라고 해서 26,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아까 말씀드린 이 추세를 이야기하는 이 23,300원을 이탈했을 때는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큐브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은 상승 추세는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외국인들이 또 어떤 거래를 하는지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시초가에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실 분들만 한번 보자라는 ST큐브에 대한 첫 번째 의견,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수급 두 끼, 오늘 또 수급적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엔 수급 두 끼입니다. 한솔케미칼이 최근에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나서 오늘도 5%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열심히 한솔케미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나노 신소재 메디톡스도 역시 외국인 순매수가 오늘 강하게 들어오면서 4%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수급적으로 좀 외국인들의 관심을 많이 갖는 종목들 오늘 좀 집중적으로 나왔는데요. 이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두 번째로 꼽으셨습니까? 저는 나노신소재를 좀. 나노신소재요? 네. 한솔케미칼이나 그리고 메가엠디 뭐 이런 종목들은 아마 한번 뭐 이제 언급이 됐을 것 같아서 네. 나노신소재 한번 어떨까? 왜냐하면 나노신소재도 사실 SD큐브와 같이 단기 과열권에 있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급등을 이제 급락을 또 조심해야 될 구간이기도 하고 네.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위치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돼서 이런 거는 좀 자르기 사실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용기 내서 좀 가져와 봤고요. 네. 일단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멘텀이나 이런 좀 긍정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전기차 배터리용 CNT 도전제 출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슈 또 있습니다. 배터리 완성체 업체들이 이제 새로운 음극재 소재인 실리콘 음극재 채택 사례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 이동의 효율성을 좀 높이는 게 바로 이제 CNT 도전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CNT 도전제에 대한 시장도 급성장을 조금 전문가들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나노신소재가 양산하는 것은 CNT 도전제는 이제 양극재용과 그리고 음극재용으로 나눠집니다. 주목해야 할 건 여기서 음극재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글로벌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싱글월, 그러니까 음극재용을 양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극재용 대비 높은 이익률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음극재용이기 때문에 올해 이 이제 CNT 도전제 분야에서 1분기에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했다는 실적도 이미 발표가 되면서 오히려 기대감을 더 급증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음극재 그리고 배터리 완성체에서 왜 도전체가 중요한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글쎄요, 왜 중요할까요? 일단 현재 배터리 자체에서는 완성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에 대한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에너지 밀도가 될 수 있고 뭐 충전 속도 그리고 안정성도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정성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소재 변화 자체를 주기 위해서 하이니켈 양극재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하면서 이 두 소재 자체가 굉장히 시장에서 좀 각광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CNT 도전제에 대한 이런 비율을 10% 증가시킬 그런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2차전지 기술 변화로 인한 로드맵 관점에서 봤을 때 CNT 도전제의 생산 기업에 대한 비중 확대를 지금 지속적으로 완성체 업체들이 늘려가고 있는 그러한 또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CNT 도전제는 특히 음극재 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서 이 도전제에 대한 시도를 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만큼 기술력이 요하다라고 생각을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에서 유일하게 이 도전제를 생산하고 네. 판매하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네. 매력도가 일단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밀도 개선 그리고 빠른 충방전 그리고 기존 도전제의 이제 카본 블랙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나노신소재에서 만들고 있는 그러한 이제 제품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러한 뭐 셀메이커 완성체 업체들에 대한 수요가 네.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들어가기에는 모멘텀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네. 성장성이라든가 이미 실적은 이 CNT 도전제 분야에서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게 하반기까지 과연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의문은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이미 실적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더 높이 평가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지금은 단기 과열권에 있기 때문에 눌림에서 접근하는 관점에서 낫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는 쉽지만 지금 당장도 들어가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 네. 매수가 자체를 종가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네, 네. 제시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10만 원 제시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이제 8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8만 7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노 신소재도 최근에 어쨌든 시세는 분출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종가에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마 3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테마 새끼입니다. 오늘 일자리 관련주가 5%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반도체주도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2.4%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폐기물 처리 관련 종목들은 폭으로 올랐다가 오늘 떨어지고 있네요. 자, 테가 테마 새끼 세 번째로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저는 일단 테마는 반도체의 테마를 반도체요? 좀 가져와 봤고요. 네. 반도체 테마 중에서도 이제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을 또 가져와 봤습니다. 코리아 서킷이요? 네, 맞습니다.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PCB 인쇄로 기판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설비 투자에 따라서 좀 폭발적인 매출을 좀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네. 자회사들에 대한 그런 시너지 효과도 굉장히 좋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작년에 10월부터 11월까지 굉장히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뭐 18,000원부터 해서 거의 35,0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가장 이제 보여줬는데 최근에 아무래도 반도체 공급 이슈라던가 그리고 DRAM 가격 하락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잖아요. 뭐 컨센서스 하향도 있고요. 수요 부진에 따른 그러한 이슈들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흐름들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 반도체에 대한 흐름들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졌지만 이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랑의 시너지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회사로는 뭐 테라닉스 이제 OLED 디스플레이를 이제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회사고 그다음에 그리고 인터플렉스 뭐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그리고 이제 와이어링 하네스 등 자동차 전장 제품을 네.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리고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또 영위하는 그런 회사를 또 자회사를 좀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뭐 피크아웃 이슈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대한 뭐 수요 부진 그리고 그러한 이슈에 따라서 컨센서스 하향 조정 등 이제 PCB 감소 수요 감소 우려로 주가 조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PCB 시장 자체는 최근에 뭐 스마트 기기에 대한 고도화 그리고 5G 투자 확대 및 그리고 자동차 전장 부품에 대한 성장과 함께 높은 마진의 고부가 PCB 기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판에 대한 수요는 이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도 지금 휴대폰 바꿀 때가 되긴 했는데 네. 이제 폴드 4 그리고 플립 4 가 이제 출시를 또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전 예약을 좀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이러한 수요들, 프리미엄 휴대폰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부분도 체크해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의 올해 2분기 실적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네.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G 투자에 대한 이런 확대 가시화 자체도 네. 코리아 서킷의 모듈량 이제 기판 PCB에 대한 수요 기대감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뭔가 큰 비중을 담는 것보다는 조금씩 담아가는 관점으로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코리아 서킷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주실까요? 네, 코리아 서킷도 마찬가지로 종가 제시해드리고 제시해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리아 서킷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 오늘 제안을 해주셨고 종가에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방승재 실장님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